얘기해야 돼? 네, 이제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제주도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요즘 인기 있는 관광 코스가 뭡니까? 올레라고 합니다. 제주 올레. 15개의 올레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코스가 제 7코스인 외돌개에서 월평까지 그 가운데 강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강정은 경관으로 보나 생태기로 보나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해서 일강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곧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해군기지가 백보 양보에서 필요하다면 이 아름다운 곳이 아닌 더 다른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는 예전에 4.3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이 됐습니다. 평화의 섬의 해군기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온다면 중국이 또 일본이 더 큰 군기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겨냥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동북아의 평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으로 하여금 동북아의 공동 변형과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의 생태계와 자연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2년 전에 세계 자연유산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세계 환경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곳에, 가장 생태계와 경관이 살아있는 이곳에 굳이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